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 몸에 붙어있는 살도 쑥쑥 뜯어내고, 응아도 쑥쑥 빠져나오는 요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를 잘게 잘 채썰어서요.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을 빨리 숨 죽이고 싶으면 많이 소금 뿌려서 한번 싹 씻어주면 되고요. 천천히 뭐, 안 짜게 안 씻고 먹을래? 이러면 소금을 약간만 뿌려가지고 시간을 두시면 저절로 숨이 죽거든요. 저는 계란을 한 5개 풀었는데요. 혼자 드실 거면 계란 한 개나 두개 정도, 두개 정도 하시면 돼요. 한 끼에 단백질 두 개, 계란 두개 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계란 두개 정도 하세요. 계란 지단 부칠 겁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 덮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잘 익었죠? 다이어트 할때 골고루 드셔야지 살이 더잘 빠진다고 합니다. 살 뺀다고 굶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앗! 하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진짜 따라 하기도 쉽고 영양가도 아주 대길인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썰기도 참 쉽죠? 잘 썰립니다. 칼이 안 들어도. 숨이 팍팍 죽어 있습니다. 요거를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요렇게 하시면 삶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삭아삭하니 오돌오돌하니 막 식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대구말로 대길입니다. 대길이. 억수로 맛있어요. 누가 사투리 뭐 전집 내라고 하던데. 출판사에서 안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던데 사투리 전집 낼까? 자, 대구말이 조금 억셉니다. 억세. 요거 양배추를 밑에 깔고 요거 쌀종이입니다. 쌀종이. 라이스페이퍼. 슈퍼 가면 다 있어요. 쌀로 만든 종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드셔도 요거 드시면은 그래도 또띠아보다는 칼로리가 훨씬 낮아요. 또띠아 그거 보기보다 한 장에 한 100칼로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아주 얇은 종이여서 칼로리가 조금 낮아서 밥한 공기 드시는 것보다 요렇게 하셔서 요거 한두개 드시면은 한끼 식사 충분히 되고요. 칼로리도 엄청 낮습니다. 포만감도 아주 높아요. 요거 야채 있죠? 야채 있죠? 지금 단백질 계란 있죠? 탄수화물 있죠? 다 있습니다. 요렇게 골고루 드셔야지 다이어트 하실 때 몸이 상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면은 갑자기 면역력도 다 떨어집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가 몸속에 침입해 온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살이 확 쪘는데, 그죠? 코로나까지 침입해 오면 큰일 난다, 아닙니까? 살 빼락하다 큰일 납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뿌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해요. 와우, 대박이에요. 계란 고소함에 완전 맛있어요.